했어요. 해주겠다고. 괜히 해준다고 해놓고 안 해주고 다른 핑계 대면 자기가 찔리는 거야. 그러니까 자기가 더 들킬 것 같고. 여기서 웃기는 건 자기 친구들 중에 고르면서도 그 중에 제일 별로인. 제일 별로인. 자기가 생각하기에 차마 그건 못 하겠는 거야. 아, 거기서 그 위에. 그러니까 너무 자기 생각에 어느 정도 순진한 수준인데. 안 어울리는 애를 했는데 걔가 더 못해. 이상형과 정 반대인 사람을 해준 거잖아. 심지어 화려한 사람 싫다니까 제일 예쁜 사람으로. 화려한 애로. 남자 보는 눈하고 여자 보는 눈이 진짜 좀 다른 것 같아. 남자들이 화려한 여자 싫다고 하면 사실 대부분 화려한 스타일의 여자들이 예쁜 경우가 많아요. 그런 거 있어. 나는 통통한 게 좋지 해서 통통해? 오빠 해주고 봐봐. 세상 말랐어. 세상 말랐어. 너무 문제가 있죠. 맞아, 맞아. 근데 이게 통통하다고 남들이 생각하는 통통한 기준과 화려한 기준이 다르더라고. 그걸 알았어야 돼. 약간 제가 정리해봤더니 3종 세트가 아주 안 좋은 폐로 딱 들어가. 뭐야. 폐가 제일 좋은. 자, 땡땡이 도사님. 연애를 했어요. 도사님은 제 부장님. 아, 무당벌레 도사. 네, 무당벌레 도사. 아, 그러니까는 연애할 때 필요한 게 세 가지라면 누군가 테크닉 이렇게 들어갑니다. 네, 했다 망가졌네 지금. 애초에 되게 소극적이야. 1년 동안 아이 누가 무슨 1년 동안 짝사랑을 하네요.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상황에 있었을 때 소개팅 안 한대요. 죄송하니까 제가 밥 살게요. 뭐 이런 센스도 없었어. 센스가 없고. 근데 네. 운도 나빴어. 그래 운이 나빴네. 이거는 틀릴 수가 없는 거죠. 어떻게 생각하세요, 부살님? 계약. 아니 근데 만약에 이 지금 고민녀가 1년 짝사랑하는 고민녀가 고백을 한다면 누구한테? 남자 그 선배한테 세상의 관계가 달라질 수 있을까? 자 이거 늘 장훈이 형이랑 제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저도 이건 아니라고 봐요. 다망 없다죠? 타이밍. 이게 또 길게 설명하지 않고. 벌써 됐겠지. 네.